궁금한 건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러스 가이드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일렉기타가 존재합니다. 네. 그 중에서도 ES, 할로우 바디 모델은 아름다운 외관과 특유의 사운드로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오늘 플러스 가이드에서는 일렉트릭 스펜시 기타를 대표하는 깁슨의 ES-335와 ES-345 모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. 일렉트릭 스펜시 기타의 초석인 ES-335는 1958년 처음 출시가 되었으며 험버커 픽업과 마호가니 센터블록, 바디 내부가 비어있는 세미 할로우 바디로 완성되는 환상적인 사운드로 60년 이상 왕좌에 앉아있습니다. 이미 완성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ES-335의 미적인 향상을 도모한 ES-345 모델은 깁슨 특유의 평행 사변형 인레이와 넥 바디 전체를 감싸는 멀티 바인딩이 적용되어 있으며 깁슨의 새로운 칼리브레이티드 T타입 험버커 픽업을 장착하여 더욱 확장된 사운드를 보여줍니다. 은총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일렉트릭 스페니쉬의 진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
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. 이 ES-335,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텔레캐스터도 그렇고, 뭐 스트라토캐스터, 뭐 레스폴, 이렇게 굵직굵직한 모델들이 있는데 그만큼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. ES-335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레스폴, 스트랩과 텔레캐스터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.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이외로 이 풀할로 바디 같은 경우는 그 지독한 하울링 피드백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,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이 ES-335에서도 컨트롤하기 힘들고 한정된 장르에서만 사용을 할 것이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근데 정말로 진정한 범용적인 기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어떤 장르에서 사용을 해도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를 연출하고요. 이제 이 마호가니 센터블록으로 인한 이 세미 할로우 바디만의 특유의 공명은 다른 기타들에서는 절대 연출할 수 없는 유니크한 사운드를 연출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드라이브도 잘 먹고요. 클린턴도 따뜻하고요. 그렇습니다. 어느 한 부분 빠질 데 없이 굉장히 멋진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모델들이었습니다. 오늘 은총씨가 335와 345 모델을 둘 다 연주를 해보셨는데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출처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뭐 연기타라든가 이런 기타 잡지에서 뭔가 읽었는 듯한 되게 굉장히 오래된 기억인데요.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. 그 ES-335를 보고 가장 완벽한 기타다라고 표현했던 그런 기사라든가 칼럼 제목도 실제로 많이 봤었고, 그거에 대한 팩트들이 그걸 사용하는 뮤지션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아무래도 이제 그 음악을 일반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냥 이제 뭐 분들과 음악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이 335로 바라봤을 때 그 느낌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았는데요. 예를 들면 음악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ES-335를 생각하면 예를 들면 기타리스트 레리 칼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은 아니지만 포플레이의 리리트너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. 근데 이런 것보다 대중한테 훨씬 더 가까운 기타는 일단 뭐 지금 바로 딱 가장 강하게 생각나는 세계적인 뮤지션 중에 푸파이터스를 일단 빼놓을 수 없겠죠. 푸파이터스의 335 사운드를 생각하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내주는, 물론 약간 디자인이 다르죠. 그 이제 사운드홀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있지만 네. 헤드 모양도 다르게 생겼고요. 어쨌든 335의 전신으로 온 기타고, 그리고 뭐 부정할 수 없는 오아시스라던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브리티시 팝락에서 보고 있는 정말 수많은 뮤지션들이 정말 깁슨 ES-335를 다 사랑했죠. 그리고 그 사운드는 지금까지도 맞습니다.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뭐 레리 칼튼 리리트너와 푸파이터스와 이 오아시스 이 요렇게만 말을 해도 이 사운드의 간극이 엄청나죠. 그러니까 ES-335, 345로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
뭐든지 할 수 있다. 정말 꿈의 기타다. 저희 때는 뭐 그랬었거든요.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한 꿈의 기타다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정말 335 라인이 정말 훌륭한 기타라는 걸 정말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다양한 기타들 모두 자신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매력을 가진 기타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. 평소에 할로우바디, 세미 할로우바디 기타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편 참조를 하셔서 나한테 잘 맞는 일렉트릭 스페니쉬 기타는 어떤 것인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시간이 되시면 매장 오셔서 네, 그럼요. 이 두 대의 기타를 한번 비교해서 만나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모첨다. 플레르비안 가이드 플레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